어떠세요? 근데 씻는 순간 아니 여기 뭐 파는 집이에요? 베이글밖에 안 팔아요? 근데 이렇게 줄 서요? 네. 아니 진짜 이렇게 할 집인 거예요 진짜? 한국의 핫플 중에 제일 유명한 데 중 하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줄 제일 길게 서는 베이글집이라고. 품절돼가지고 못 먹은 뻥이 너무 많아서 다시 오게 됐어요. 쫄깃쫄깃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고소하고 감자가 같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깨를 미친 듯이 불어넣어가지고 되게 고소하고 씻다 보면 이렇게 톡톡 약간 깨가 터지는 느낌이 있어서 거기 꿀을 찍어보면 진짜 미쳤어요. 바게트에 치즈 크림치즈 발라서 과카몰리 먹는 느낌. 베이글의 성지가 돼버린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예. 좀 여기 오기 전에 분석과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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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좋아요. 여기에 도대체 대표 메뉴가 무엇이길래 예, 예. 코너 속의 코너 예. 도대체 이 집은 무엇인가. 아무튼 여기에 대표적인 메뉴가 메뉴는? 브릭 레인 샌드위치라고 그래, 있어요. 아까 그 뭐, 브릭 레인 이제 영국에서 열리는 마켓 이름 중에 하나거든요. 아, 진짜? 브릭 레인 마켓. 왜냐면 제가 영국에서 이건 왜 생나 영국에 이게 4일 있었으니까. 아니 그래서 네. 이 집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네.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세상에나 베이글이 이렇게나 촉촉하고 고소하단 말인가요? 아 헐 연습 많이 하셨네.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 정말 꼭 드시길 강추입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셨어요. 내 입맛이야, 내 입맛이야. 저도 약간 짭조름하거든요. 짭조름해. 아, 좋아, 좋아. 시나몬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나몬 베이글 추천이요. 맛있겠다. 그득한 풍미와 함께 쫄깃한 식감이 담백하고 맛있어요. 저게 너무 기대된다. 침고이네요. 오, 이거 맛있다. 자, 페페로니 치즈 베이글은 피자빵만 나고 초딩인 울 아들 원픽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니까 어른 입맛, 초딩 입맛. 어르신들 좋아하신다고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머 세상에. 안녕하세요. 어머 오랜만입니다. 어머 세상에나 워낙 정말 아 이분이 너는 노이형이에요. 아 진짜 아 들으셨죠 그 그러니까 요식 업계 정말 전설적인 어머 세상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줄을 서시는 거예요? 그럼요. 올라가서 바다 가지고 가는 거야. 지금 줄 서 있는 거야? 예. 여기 맛있어요 진짜. 아 진짜요? 나는 빵순이에요. 진짜 빵 너무 좋아요. 이거 봐봐. 그래도 진짜 사. 우와, 그래 진짜 맛있었다. 어머 세상에. 아니 그러면은 부모님이 왔을 때 이 집은 어떤 집입니까? 사실은 이 집 베이글이 좀 특이해요. 뉴욕 베이글은 되게 딱딱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호불호가 되게 많은데 이 집 베이글은 약간 저온숙성으로 해서 약간 쫄깃쫄깃하고 특별한 베이글이에요. 우와, 저거 뭐야? 우와. 저 모형인가? 이게 진짜 모형이 아니에요? 모형 아니야 이거? 너 어쩜 이렇게 맛있게 지켜. 우와 진짜 맛있겠다. 코치 하나 갑니다. 저는 우와 야, 이거 맛있다. 페퍼로니 어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페퍼로니도 하나 가야죠. 우와 진짜 맛있겠다. 시나몬도 하나 가야 되는 거지. 시나몬 가야지. 일단 저는 그린 레인 이거 먹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제일 기대돼. 스프링 오니언도 진짜 가야죠. 제일 기대돼. 아 맞아. 런던 버스도 그럼 나눠 먹지 뭐. 런던 버스 먹어야죠. 어 근데 다 먹어보고 싶네 진짜. 잠깐만 어? 나 이런 장면 그 헨셀과 그렇게 해서 봤는데 골랐어요. 어, 치즈도 골라야 되죠? 네 크림치즈 저희 잘 나가는 거는 뒤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 메이플 하고요 스프링 어니언 갈릭 하고요 바질 페스토 앤 크림치즈. 드디어 저희가 여기 들어왔는데 200여 분이 뽑아준 원픽 메뉴는 뭘 것 같아요? 저요? 전 직관적으로 포테이토 치즈가 가장 많은 어떤 픽을 받았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 저는 페퍼로니. 아 그거. 페퍼로니. 페퍼로니가 아까 할라피뇨 이렇게 들어있던 거. 아 그거 비슷한데. 아 진짜 오늘부터 또 새 MC가 된 권율 씨에게 발표를 맡기겠습니다. 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죠? 제 39회 줄 서는 식당 TVN 줄 서는 식당 발표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럴 거면 드레스 입고 올 거예요. 아 제가 드레스. 이렇게 살짝 보잖아요. 자 원픽 베이글 원픽 1위. 1위.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 일단 제가 일단은 전 맞았어요. 지금 또 잠깐만 장난치시는 거죠? 아니. 자, 주무세요. 아이고 자.
치즈 베이글이었고. 아까 그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은 비주얼이 그러니까요. 압도적이더라.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나 치즈, 난 베이글. 포테이토 톤이 약간 좀 야필하네요. 나 치즈? 아, 약간 수리남 톤으로 했어요. 식사는 잡쳤어? 네. 아, 매치 연습하신 거예요, 도대체. 정말. 아, 나 이런 거 다행스럽게도 결승에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나 베이글입니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포테이토 치즈와 갈릭 앤 스프링 어니언 크림치즈가 조합이고 시나몬 베이글하고는 메이플 픽한 크림치즈하고 조합이 이렇게 조합이. 아, 저 융프로? 융프로. 아니, 이 중에 뭘 먼저 먹어야 되나요? 포테이토 먼저 잡숴야지. 먼저. 아, 보여주시면 따라 먹을게요. 먼저. 포테이토 치즈부터 한번 반으로 잘라볼까요? 너무 부드러워.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부드러운데? 아니, 뭔가 촉촉해. 제가 생각하는 보통의 베이글들은 좀 이렇게 세게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쑥 가가지고 마치 생일 케이크를 제가 소문하듯이. 약간 조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우와, 안에 뭐가 있네. 안에 뭐가 있어? 아, 포테이토 치즈 메쉬 포테이토 아니에요? 와, 실제 감자가 들어가 있네요. 자, 기본 한번 먹어볼까요? 기본만? 아니, 기본으로 일단 기본으로 먹어봐야죠. 네, 순정으로. 제가 알던 베이글하고는 완전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개념이 다르다고? 네, 정말로 드셔보세요. 아, 진짜 행복해 보인다.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하고 저도 먹어볼게요. 네. 방금 나온 가루떡인데 이거? 진짜로 백설기를 먹는 것처럼 안에 공기층이 있어. 빵 너무 쫄깃한데 근데 여기 메쉬 포테이토가 들어있어서 좀 부드럽게 좀 씹히는 맛이 있어. 다 먹으면 안 돼, 우리. 그러니까. 발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상쾌한 근데... 냄새가 나는데요? 이건 되게 뭔가 프레쉬해서. 안 느끼할 것 같아. 우와. 그것도. 우리 거의 만담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미쳤지?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드셔보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와, 파의 알싸한향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이것만 따로 사가지고 이제부터 빵 먹을 때 무조건 다 발라먹고 싶어. 두 가지가 딱 있어요. 아무 데나 발라도 되는 게 호랑이 연고하고 갈릭 앤 스프링 어니언. 이건 진짜 맞는 크림, 맞는 크림. 파를 씹었을 때 식감하고 이 프레쉬함이 치즈와 포테이토가 프레쉬함이 없잖아요. 조금 느끼할 수 있는 지점을 이 스프링 어니언 크림 치즈가 잡아주는 딱. 이 으깨져 있는 감자랑 이 대파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알겠네요. 아, 확실히 일찍인 이유가 진짜. 너무 맛있어, 너무. 와. 다음 저거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지금 이게 저 위에 설탕 아니에요? 설탕, 이 흑설탕 같아.
근데 딱 모양이 완전 그 정제 원단인데 보이기는 카라멜라이즈드가 돼가지고 코팅이 네, 돼 있어요. 약간 자를 때 느낌이 딱 오죠. 잠깐만 이게 원래 뭐였지? 시나몬? 시나몬 베이글. 근데 안에가 견과류가 들었어요. 소주도 보이고요. 그렇네. 이런 게.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나 지금 너무 단 거 들어오면 또 확 바뀌거든요. 이거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혜니님이 먹어보시고. 또 달달한 거를 또. 저는 양쪽을 살짝. 어때? 너무 달아요? 아니야? 안 달아요. 안 달아? 담백한 옷에요? 아까 거보다 오히려 좀 간이 좀 더 싱싱하다고 할까? 누가 폭 빠가지고 하신 거야, 분명히. 그런 근데 이거 발라도 모르겠다. 완전 달라. 약간 찹쌀 꽈배기 같은 느낌이 싹 있는데 빵이 쫄깃하니까 마치 튀겨내지도 않았는데 튀겨낸 것처럼. 이거 두 개를 먹었을 때 누구한테 제가 사다 준다. 전 요주와 사다 줄 거야. 너무 맛있다. 전 이거 사갑니다. 이거 완전 별사탕이다. 진짜로. 저 이런 식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게 최고 인기 메뉴겠네요. 잠깐만. 설탕 시키는 소리가 들린다. 너무 맛있네요, 진짜. 왜 이렇게 줄을 서는지 알겠네요. 그리고 이 맛이 굉장히 여러 맛이 느껴지는데도 뭐 하나 튀는 게 아니라 되게 조화롭게 되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주선우 식당 새 MC처럼. 주선우 식당에 네. 권 메이플 피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권 메이플 피칸. 여기서 진짜 일하고 싶네, 진짜. 한 일주일만. 와, 이게 확실히 비주얼이. 야. 감사합니다. 이거 뭐지? 페퍼로니 베이글과 초코 베이글. 그리고 크림치즈랑. 이 페퍼로니 치즈 베이글에는 요 바질 페스토 앤 크림치즈. 이건 거의 피자인데 그냥 피자빵. 콜라티는 거야? 이거는 네. 100% 맛있어. 이건 100% 맛있어. 멀리서 보면 올리브가 같기도 한데. 잠깐만요. 말리 매운맛 같기도 하고. 말리 매우면 안 되는데. 안에 뭐가 또 들어있네요. 안에 뭐가 들어있어. 페퍼로니가. 그러네, 페퍼로니가 없었네. 네. 약간 볼에 그 볼터치한 것처럼. 연지건지? 네. 이거는 완전 피자집이다. 이건 완전 피자집이야. 그 빵부터 먹어볼까요? 할라피뇨를 잘 얹어서. 피자집이 너. 피자집이 너무 좋다. 피자의 클래스는 식어도 영원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피자의 맛이.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우와. 치즈 멜팅해 놓은 거. 어떠세요? 근데 씹는 순간 바삭.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그 치즈의 고소한 맛이 계속 나요. 치즈가 꼬들거리는 식감이. 맞아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근데 전 할라피뇨가 있어서 더 어떤 이런 느끼함을 더 잡아줘요. 맞아요. 근데 전 할라피뇨가 있어서 더 어떤 이런. 들려? 바질 피자예요. 오, 진짜로. 진짜 고급지다. 네. 와, 맛있다. 화가 날라 그러잖아, 이제 좀. 활용점정이란 말이 여기에 딱 쓰입니다. 바질 많은 순간
갑자기 이태리 화덕불닭처럼 딱 바뀌어요. 맞아요. 얘는 분명히 기름진데 얘가 갑자기 기름을 싹 빨아먹어가지고 되게 담백해져 버려. 맞아. 제 앞에 싹 바다로 변하고 무슨 저녁 노을이 해가 좀 노을이 탁 펼쳐지면서 제가 무슨 요트 위에 올라와 있는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이걸 먹은 순간 아 그래 조사만 하네. 저는 여기 왜 잘 되는지 알겠어요. 너무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은 음식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김치 준비해드릴게요. 공격적이다. 야 이거 공격적인데 이거. 내 스타일인데. 이거 거의 참깨빵이지 이게. 와 깨가 엄청 많네. 이게 지금 크림치즈. 네 플레인 크림치즈에 꿀 부어서 드시는 거예요. 크림치즈 조합이 추천이 안 돼 있는 샌드위치 메뉴로 그러니까요. 분류가 돼 있어요. 이거 딱 먹을 때 크림 이렇게 쫙 옆으로 아, 한번 볼까요? 하는 모습. 우와. 안 느끼해요? 완벽하게 고소한 맛 느끼고 싶다. 어? 아. 씹는 순간 느끼실 거예요. 씹는 순간. 이거 완전 그냥 담백의 끝판왕이에요. 꿀을 한번 첨가해서 아, 꿀 한번 먹어야 되죠. 어때요? 꿀 풀려 달라? 아, 한 1562년도에 영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먹었을 것 같아요. 근데 꿀을 넣은 순간 이 요리가 그냥 완성이 딱 돼요. 탄미랑 이 꿀의 달짝지근함이 잘 어울리면서 고소함이랑 맞아요. 사실 제 친구가 여기 왔었거든요. 친구가 추천해 준 건 요거였어요. 아, 근데 생각날 것 같아요, 이게. 이거 되게 기대돼요. 이게 런던 버스. 네. 허, 진짜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이 과일은 뭔가요? 약간 크리페퍼에 아~ 달라져요. 아, 위에는 루꼴라예요? 네, 루꼴라예요. 근데 비주얼은 거의 케이크 수준이에요. 야, 그러니까요. 쌈 싸드시면 뭐 해야 되네. 당귀 하나 드려요? 아, 당귀 좋아하는데. 그래, 네, 당귀. 당귀 오랜만이지? 네, 그때 저희 당귀 먹었었죠? 네. 어, 야 이게 자, 나 진짜 크긴 하다. 전 당귀를 좋아하는데. 뭔가 신선한 피자. 이거 완전 쌀이야. 신선한 크림치즈 피자. 카프레제 샐러드 같은. 아 완전 이거네 완전. 이게 완전 토마토랑 비슷한데요? 맞지? 토마토랑 그 피망 그 사이. 근데 약간 끝맛이 약간 매콤한 점. 이거 이거 나 진짜 먹고 싶었어. 어 이거 제일 기대되는 빵. 이게. 깔끔하신 맛 드시는 거. 너무 깔끔하게 들어간다. 어? 너무 맛있게 드신다. 궁금해요. 이게 그 오빠도 들었었네. 근데 이게 안 가라. 세고요. 예. 아. 어이네. 맛있어? 소주도 국수가 존재감이 되게 세. 빵이 좀 짭. 씹으면 되게 짭짤하잖아요. 이 짠맛하고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부추랑. 나 인생 살면서 빵 오늘 제일 많이 먹은 거. 제일 배고프네. 그러니까 오늘 나래 씨 빵 진짜 많이 먹었어요. 나 빵 중요하지. 진짜 맛있는 집이란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모든 메뉴를 먹어봤고 이 집에 저는 포테이토 치즈 베이글. 이게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 정말 기본의 이 맛이 무슨 말이지? 그냥 여기는 어떤 베이글, 어떤 크림치즈를 선택해도 무조건 만족하실 거라고 그렇죠. 믿습니다. 제 1픽 베이글이 아니어도 줄 설...